안녕하세요, 로젠젠입니다. 제가 EDM과 클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마비노기에 당연히 클럽이 없다 보니 낭만 농장으로 만들어서 놀 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번에 서울랜드에서 월드 디제잉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밀레시안으로서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요. 제가 인싸라서 가는 거 아니고요. 그냥 심심해서요. 안녕하세요, 로젠제입니다. 저는 지금 서울대공원역에서 열리는 월드 DJ 페스티벌 WDF 가고 있습니다.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 상당히 한산하네요. 정말 오랜만에 어릴 때 탔던 코끼리 열차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. 이거 타면 아마 서울랜드까지 그냥 갈 거예요.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조금 기다리니까 코끼리 열차가 와서 태우고 가더라고요. 어릴 땐 신기해서 탔던 건데 커서는 체력 이슈로 타게 해서 좀 씁쓸했습니다. 왔네. 입장하니까 이런 거 주더라고요. 저는 금요일만 왔는데 금요일이 제일 행사가 적어서 좀 아쉬웠었어요. 어차피 근데 체력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 와요. 이렇게 애들이 학생이 많지? 왜 학생들이 스테이지가 두 개 있어가지고 월드 스테이지랑 드림 스테이지가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간다고? 오늘은 월드 스테이지만 드나 보다. 무대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마침 대규모 행진도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. 이쁘다. 드디어 왔네. 상당히 멀네 진짜. 야, 입구에서도 왜 이렇게 멀어 이거. 아직 초반이라서 시간이 없다. 앞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무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미 즐기고 있더라고요. 저도 덥기도 하고 목도 말라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기기로 했습니다. 행사는 DJ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. 다음 DJ분은 여성분이셨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넘친 분이셨습니다. 분위기가 슬슬 올라가니까 댄스 1랭크이신 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나타나더라고요. 월드 페스티벌 백 소 포킹 맨! 중간에 잠깐 쉬러 나왔는데 서울랜드 애들용 놀이기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에버랜드가 이게 빡세 보이네. 저녁으로 푸드코트에서 닭강정이랑 큐브 스테이크를 샀는데요. 맛은 솔직히 그냥 그랬습니다. 요즘 물가 비싸면은 맛이라도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슬슬 시간이 가니까 외국 DJ들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들 영상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진다. 이 DJ 공연은 끝까지 보진 못하고 차 시간 때문에 중간에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오자마자 기절했어요. 행사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오히려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 간 게 아쉽더라고요. 월디페 이번 후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 공연은 훌륭했고요.
티켓값 한다는 걸 정말 여실히 느꼈어요. 근데 배 채우려고 음식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이 점은 프랜차이즈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오갈 때는 꼭 코끼리 열차 타시길 바라겠습니다. 밤에 돌아갈 때도 안 타고 걸어가시는 분들 계셨는데 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전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한번 오려고 합니다. 자,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밀레시안 브이로그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